하자드와 세 가지 보물. 먼 옛날 페르시아에 지혜로운 임금님이 살았어요.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마을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세자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. 먼저 첫째 언니가 말했어요. 나는 궁전에 빵 굽는 사람과 결혼해서 맛있는 빵을 배불리 먹고 싶어. 둘째 언니도 질세라 말했지요. 난 궁전의 요리사와 결혼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. 마지막으로 막내가 웃으며 말했어요. 난 착하고 지혜로운 임금님과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 싶어. 임금님은 흐뭇해하며 궁전으로 돌아왔어요. 이튿날 아침,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세자매를 궁전으로 데려왔어요. 어젯밤에 세 사람이 신랑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. 임금님의 말에 세자매는 깜짝 놀랐지요. 내가 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소. 첫째는 궁전에 빵 굽는 사람과 결혼하고, 둘째는 요리사와 결혼하도록 해요. 그리고 막내는 나와 결혼합시다. 그날 오후 궁전에서는 세 쌍의 결혼식이 열렸어요. 막내는 황금빛 옷을 입고 임금님과 결혼했지요. 아휴, 쟤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는데 우린 이게 뭐야? 두 언니는 막내를 질투하여 미워했어요. 그래서 막내가 첫 아들을 낳자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냈어요. 그러고는 왕비가 강아지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. 두 언니는 왕비가 낳은 둘째 아들과 예쁜 딸도 강물에 버리고 왕에게는 왕비가 고양이와 개구리를 낳았다고 말했어요. 화가 난 임금님은 왕비를 궁궐에서 내쫓아버렸지요. 한편 강 건너에는 마음씨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여보, 저기 봐요.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봐요. 자식이 없던 부부는 강물에 떠내려온 왕비의 아이들을 데려다 정성스럽게 키웠어요. 나이가 들어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. 특히 막내 페리자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좋아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세 남매의 집에 한 노파가 찾아왔어요.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구나. 세 가지 보물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야. 할머니, 세 가지 보물이 뭐죠? 페리자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. 바로 말하는 새와 노래하는 나무, 그리고 황금물이란다. 그것들을 어디에서 구하죠? 페리자드가 다시 물었어요. 저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웬 노인이 있을 거야. 그 사람이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줄 거야. 페리자드는 세 가지 보물을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.